노원도시 태백, 천혜의 자연환경, 태백시민 우선의 행복도시, 고원스포츠 관광도시, 은하수가 흐르는 낭만도시, 시민과 함께하는 작지만 강한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태백, 고원 관광 휴양 레저 스포츠 도시 태백.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태백시장배 태백 트랙 페스티벌 개막전 경기 여러분과 함께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게스트 이강준이고요. 자, 변함없이 김범훈 엄기수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T3 클래스입니다. T3 300 프로 클래스고요. 400cc 이하 단기통, 2기통 쿼터급 모터사이클에 해당하는 프로 클래스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백 트랙 페스티벌은요, 이 레이스 운영으로 많은 레이서들이 부담 없이 레이스에 참가할 수 있게 만드는 경기이고, 특히나 한국의 레이스 문화를 확산시키고 더 많은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이 트랙 페스티벌이 또 한 번 개최가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번 경기는 T3 300 클래스 프로 경기들입니다. 자, 예선전을 통해서 이미 그리드가 확정이 된 만큼 정말 이제 선수들 이제 결승전을 향한 정말 긴장감 높은 그런 순간들을 앞두고 있는데요. T1 클래스와 T2 클래스까지 함께 살펴봤는데, 오늘 경기 저희들이 이 기록만 봤을 땐 절대 예측할 수 없는 경기들로 풀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기록 예선 기록과 상관없이 선수들이 지금 누가 1위를 할지 모르는 것 자체가, 네, 경기가 뭐 너무나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나 재밌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네, 어떻습니까, 그 위원님? 준비했던 대로 다 풀어지는 건가요? 아니면은 오늘 변수들 상당히 이제 플레이들이 더 공격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선수들이 방송을 이제 깨우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뭐 이게 그럴 것이다, 이런 예측 따위는 오늘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떻게 풀어갈지 전혀 뭐 진짜 모르겠습니다. 한치의 예측할 수도 없는 경기이고, 또 기록만으로 속단할 수 없는 경기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400cc의 바이크들로 출전하고 있고요. 오늘 엔트리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폴 포지션에는 69번의 장성익 선수가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옆쪽 2번 그리드 권혁지 선수 함께하고 있고요. 3번 그리드에는 19번 이영준 선수가, 4번 그리드에는 전 2023 시리즈 챔피언이었던 정재명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번 그리드 박상윤 선수가 위치하고 있고요. 6번 그리드에는 이철우 선수, 7번 그리드 정호진 선수, 8번 그리드에는 김동빈 선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9번 그리드 신태호 선수, 10번 그리드에는 전명대 선수, 마지막 11번 그리드에는 윤성준 선수까지 오늘 11명의 선수가 이번 T3 클래스에 출사표를 던져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제 흰색 바이크가 눈에 띄는데요. 자, 장성희 선수입니다. 저렇게 헬멧을 쓰고 뭐 장갑을 끼고 뭔가를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뭐 세팅을 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요즘 JHS 팀이 많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흰 색깔이다 보니까 훨씬 더 오늘 눈에 잘 띌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옆쪽입니다. 파란색 바이크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혁진 선수입니다. 자, 수트도 파란색, 그리고 바이크도 파란색입니다. 저 MSP가 이 팀 단장님 이름 박민석의 줄임말일 거예요. 그래서 팀 MSP 스즈키 이라는 게 이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민석파기군요. 네. 네, 정말 엄청난 뜻을 담고 있었군요. 네. 자, 다음입니다. 영춘리 19번입니다. 별명인데요. 네. 네. 좀 겸손해졌으면 하는 선수입니다. 네. 지금 3번 그리드에 위치하고 있는 엔트리 넘버 19번 이영준 선수입니다. 오늘 보라색깔, 연한 보라색깔의 바이크로 함께합니다. 자, 다음 4번 그리드입니다. 노란색 바이크로 함께하고 있는 엔트리 넘버 1번 정재명 선수입니다. 엔트리 넘버 1번의 뜻은 지난 2023, 그렇죠, 시즌에 종합 챔피언을 차지했던, 네네, 선수라는 거죠. CWBT가 제가 물어봤어요, 작년에. 네. 춘천 뭐 윈드 바이크 팀인가 그렇습니다. 네. 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냥.
정말 이 의미를 알면 다양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박상준 선수. 자, 엔트리 넘버 6번 박상준 선수입니다. 지원 레이싱입니다. 네. 보라돌이 투죠. 네, 연보라입니다. 눈에 딱 띌만한 그 보라 색깔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정말 촌스러운 색깔을 생각했는데 네. 이 팀원들이 눈에 잘 띄어요. 네, 지금 뭐 같은 팀인 것 같습니다. 네. 엔트리 넘버 13번 이철우 선수의 모습입니다. 보라돌이 쓰리네. 와, 머리에 얼마나 더우면 머리에 지금 얼음주머니인가요? 자, 그 정도로 오늘 날씨는요, 이 4월이라는 그 이 봄 날씨보다는 여름에 가까운 날씨입니다. 여름. 너무 뜨거운 날씨, 더운 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트리 넘버 99번입니다. 바이크 스토리의 정호진 선수. 자, 검정색과 노란색, 연한 초록 색깔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줄여서 BS팀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스티커도 보면 BS라고 돼 있잖아요. 예. 아마 작년에도 많은 활동하고 그 전에도 많이 활동했었는데 예, 조금 성적이 좀 요즘은 조금 주춤하네요. 네. 자, 다음은 34번 김동민 선수입니다. 파란 색깔 바이크에 또 검정 색깔과 주황 색깔의 수트를 입고 있습니다. 창원 GP 소속입니다. 네, 옆에는 김영덕, 오른쪽은 김종경 대표. 선수 머리에 쓴 건 뭔가요? 저게 이제 사고나 이렇게 됐을 때 헬멧을 벗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헬멧을 그냥 벗기다 보면 이렇게 잘 안 빠집니다. 네. 그래서 저기 저 두 건을 쓰고 헬멧을 쓰면 저게 이제 헬멧 리무버라 그러는데 잡고 끝을 당기면 헬멧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든요. 네, G1 레이싱의 신태호 선수 지금 9번 그리드에 안착해 있는 상황입니다. 검정색. 머리 위로 하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살펴드리겠습니다. 74번의 전명대 선수입니다. 10번 그리드에 위치하고 그 가족이 총출동했네요. 한 명인데 다들 상관없는 가족들이에요. 옆에 엄기조 선수네 가족, 그다음에 저기 보면은 이제 아기들이 나와 있고 김영목 선수의 이제 가족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저 팀은 그냥 즐거운 팀이에요. 네, 뭐 즐겁게 이깁니다, 라이딩하면 참 좋죠. 네. 윤성준 선수입니다. 자, 가장 뒤쪽에 있는 윤성준 선수 빨간색 바이크로 함께합니다. 네, 원래는 조금 팀 로고가 조금 바뀌긴 했는데 그래도 거북이 등껍질 느낌은 있죠. 예, 거북이 팀이에요, 그냥. 네, 거북이 팀. 예, 터틀. T가 터틀이에요. 예. 아, 그렇죠. T만 터틀이라는 네. 거죠. 네. 예, 속도가 거북이라는 건 아니고. 네. 제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네. 많이들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팀 이름만큼 성적이 나오냐고. 네, 정확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야기한 대로 가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네. 자, 뭐 많은 선수들이 정말 이번 개막전을 위해서 혹독한 준비들을 했었고요. 뭐 작년에도 이 태백 트랙 페스티벌이 2023 시즌 이어졌었습니다만 오늘은 더 향상된 실력으로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고 그도 그럴 것이 뭐 이번 매 클래스마다 다양한 기록들과 이변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T3 300 클래스에서도 변함없이 그런 이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눈여겨봐야 될 선수가 있다면 어떤 선수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뭐 1, 2 그리드에 서 있는 요 선수 그룹도 중요한데 네. 그 중에 이제 지원 레이싱 팀이 보면 3명이나 나와 있는데 뭐 실력이 비슷해요. 뭐 근데 앞은 가야 될 테니 팀킬 안 나오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예선 기록을 예, 조금 안 나와서 뒷그리드에 있지만 충분히 빠른 선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MSP의 이제 권혁진 선수라든지 다들 이게 빠른 선수들이에요. 그리고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초반에 스타트해서 어떻게 풀어갈지가 진짜 여기도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초반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경험들이 다 많기 때문에 초반이 중요하다. 예선전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이 장성익 선수와 2위인 권혁진 선수와의 격차가 단 0.1초밖에 차이가 안 났고요. 그 뒤쪽으로는 순위가 정말 많은 갭 차이를 보여주면서 예선전을 치렀었거든요. 자, 이렇게 된다면 이 초반에 이 장성익 선수와 권혁진 선수의 순위 싸움이 이루어질 것 같고 또한 중위권에서도 순위 변동이 여러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스타트하자마자 이영준 선수가 네. 저 둘을 삐집고 무슨 짓을 했어라도 삐집고 아마 들어가려고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스타트 때 순위를 좀 만들어낸다면 좀 유리하게 플레이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웜업랩 시작했습니다. T3 300 클래스 웜업랩으로 함께하겠습니다. T3 300 프로 클래스 결승전은요 16랩으로 함께 소화합니다.
자, 16랩. 우리 한 랩을 돌 때 한 1분 4초 정도 걸린다고 했을 때 한 20분가량 경기를 펼치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 보라 색깔이 눈에 정말 잘 띄는 것 같아요. 보라돌이들, 예, 촌스러운 색깔이었으나 이영준 선수가 지금 이제 웜업인데도 불구하고 예, 몸풀기를 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좀 그런 캐릭터들 있지 않나요? 네. 약간 이게 조금 뭐 겸손하지 못한 좀 이렇게 깔랑깔랑거리는 친구지만 실력이 너무 깔끔하다 보니 뭐라고 할 수 없죠. 좋다니까. 예. 근데 이게 또 즐겁게 타요. 보고 있으면 심각 또 진지할 때는 진지하고. 그래서 별명이 영충미인데 또한 봐야죠. 네. 경기를 할 때는 뭐 어떤 방식이든 이기면 장땡이 아니겠습니까? 네. 뭐 겸손하지 않은 건 다 상관없습니다. 1등하면 겸손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진짜 어떻게 출발할지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뭐 관람객들이나 뭐 저희들이 중계방송으로 볼 때에도 아주 재미난 경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서로 안전한 게 가장 중요하지만 안전하고 빠르고 그리고 배틀이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게 오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눈여겨봐야 될 선수 이영준 선수로 꼽아주셨고 저의 경우에는 이 4번 그리드로 출전하고 있는 시즌 챔피언인 정재명 선수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선수들이 초반 스타트와 함께 어떻게 순위를 만들어 나가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호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전 무난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조금 줄이 이어지는데. 자, 상위 5대의 선수들이 지금 앞쪽에 포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쪽에는 23번의 권혁진 선수 오. 위치를 바꿔냈습니다. 장성희 선수가 2위 자리를 밀려났습니다. 자, 중간화가 아직까지는 네,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뒤쪽에 이영준 선수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보라 색깔입니다. 권혁진 선수, 그 다음에 장성익 선수, 이영준 선수 손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어졌습니다. 네, 그 뒤 4위 자리에는 정재명 선수가 있고요. 박상준 선수도 붙어 있습니다. 자, 엔트리 넘버 23번 권혁진, 그리고 다시 한번 장성익. 자, 붙어 있어요. 오, 장성익 선수 조금 출발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게 2위로 지금 내려갔는데. 초반부터 지금 많이 붙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초반에는 이 스타트가 좀 늦다 보니까 본인의 자리를 지금 획득하지 못한 채로 권익수 선수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요. 자, 이제 계속 뒤를 쫓아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 2위는 초태가 비슷하다 보니까는 그룹을 형성하고 3, 4, 5, 1위까지가 이제 비슷하다 자,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밀고 들어가는 장성희.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 자, 이렇게 공간이 나오자마자 본인의 자리를 획득합니다. 그러면서 권혁지 선수는 뒤쪽으로 물러난 상황이고요. 자, 노련하게 본인의 자리를 다시 한번 찾아냈습니다. 앞에 경기를 보고 이제 느꼈다면 어렵게 가지 말고 갈 수 있을 때 빨리 가자라는 생각들을 아마 많이들 하고 있을 겁니다. 자, 장성인과 권혁진의 배틀이 이제 좀 시작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영준, 정재명 그리고 박상준 선수까지 이 세 명의 선수가 또한 경합 포인트를 지금 찾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잔잔한 것 같지만 상위권에서는 눈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잔잔함 속에 그 고요함 속에 무서움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긴장감이 맴돌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2위와 3위의 격차는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예선 기록과 거의 비슷합니다. 네네. 자, 장성희 왔고요. 지금까지는 또 순위가 바뀌었네요. 04초. 자, 다시 한번 그 빈 틈에 권혁지 선수가 오.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아, 순간적으로 좀 라인이 많이 지금 벌어진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네. 이 라인이 극단적으로 인과 아웃인데 네. 지금 뭔가 장성희 선수가 뭔가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가 갑자기 차이가 나진 않을 텐데. 자, 지금 장성희 선수는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네. 간을 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이제 가는 권혁진 선수가 어떤 스타일인지 파악도 할 겸 간을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네, 이번 바퀴를 보면은 대략적으로 판단이 될 것 같네요. 네. 네. 지금 타는 스타일도 좀 다릅니다. 지금 장성희 선수는 네, 체중이동이 극단적으로 많이 가고 네, 권혁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부드럽게 가는데 자, 좁혀지고 있네요. 네, 일단은 앞쪽에 권혁지 선수 그리고 장성희 선수와 뒤쪽에 물러나 있습니다. 흰색이 장성희 그리고
파란 색깔의 권혁주 선수입니다. 어, 여기 오, 치열해요. 치열해요. 또. 자, 공격적인 플레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정재명 선수가 올라간 것을 네, 보였습니다. 자, 지금 뒤에 따라붙지 못하게끔 정재명 선수 흔들고 있는 사이에 박상훈 선수까지 참 다 붙어서 지금 세 대가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으로 이영준 선수가 있습니다. 이영준 선수 5위로 밀려난 상황. 자, 지금 이렇게 되면 이 선수 셋 중에 한 명이 3위 포디움을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같은 팀이 두 명이고. 자, 근데 팀 따위는 없습니다. 내가 먼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예, 팀이 어디 있습니까? 이기고 봐야죠. 자, 일단은 지금 이영준 선수가 다시 한번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재명 선수가 앞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재명 선수가 뒤쪽을 묶고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정재명 선수가 잘 빠져나간 것 같아는 보이는데 네. 지금 이상하게 지금 이영준 선수가 같은 팀인 박상준 선수를 어떻게 막고 있는 형상이 되어버렸어요. 자,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앞쪽에 좀 경합을 하게끔 만들어줄 필요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서로 팀 간의 전쟁보다는요. 지금 이게 뒤에 바람장을 덜 받기 위해서 붙으려고 네. 붙으면은 정재명 선수 흔들어서 떼어놓으려고 하고 뭐 난리네요 지금 저기는. 자, 말씀드린 순간 상위권에서는 좀 격차가 많이 네. 벌어진 상황입니다. 1.3초 정도 차이 나고 다시 한번. 자, 여기서 라인 크로스. 야, 못 살리네요 이영준. 앞쪽에 정재명 선수는 있지만 뒤쪽에서 계속 노려보는 상황입니다. 이영준 그리고 뒤쪽에는 박상준. 자, 이 다음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 박상준 노려봅니다. 박상준, 박상준, 박상준. 아, 이름 안 되네요. 박상준 뛰어왔어. 자, 순간 라인 겹칠 뻔했어요. 오, 같은 팀이 저러면 안 되죠. 네. 오, 너무 놀랐네요 제가. 아직 가야 될 랩수가 많이 남아 그러니까요. 왜 초반에 이렇게 위험하게 한번 찔러보는 걸까요? 좀 궁금해지네요. 네. 자, 같은 팀끼리 팀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 다시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자, 이 코스 지금 들어왔어요. 이영준 선수 놀랐어요. 이렇게 아... 들어오면서 수훈이 박상준 선수가 올라가고 이영준 선수 뒤쪽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박상준 선수가 정재명 선수를 쫓아가야 되는데 자, 이영준 선수가 같은 팀이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 나도 갈 거야. 이 보죠, 이게. 바짝 붙었어요. 이게 야, 뭡니까? 둘 간의 경합이 치열합니다. 이거는 팀 전쟁이에요. 팀이고 나발이고 느리면 뒤로 갑니다. 네가 못 갈 거면 내가 가겠다. 그렇죠. 내가 가서 따겠다. 뭐 이런 거죠. 네. 정말 둘이 무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런 건 안 되죠. 네네. 네. 하지만 이게 팀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한 이 포디움 싸움입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의 순기능은 있습니다. 네. 앞을 염두에 두는 게 아니라 일단 둘이 경합을 하다 보면 페이스가 빨라지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이게 붙기 때문에 순기능이긴 한데 이게 언제까지만 순기능은 아니거든요. 박상준 선수가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빨라요. 그래서 마지막 큰 코너를 들어가면 이영준 선수를 초월하는데 이영준 선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라인이 조금 여기서 열었다가 이제 이때 지나가죠, 그죠? 그렇죠. 네, 라인이 이게 크로스가 되니까는 박상준 선수가 이제 추월을 못해요. 자, 확실히 어떤 성향인지 이제 계속 랩을 돌면서 그 성향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순간 상위권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됐습니다. 네. 권혁주 선수가 2.5초 차이로 앞서 달리면서 순위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이쪽 다시 한번 전쟁입니다. 안심할 수 없는 건 정재명 선수입니다. 정재명 선수 열심히 떨구고 싶은데 참 지긋지긋하게 달라붙네요. 그것도 두 명이나. 네, 정재명 선수도 지금 라스트 랩타임 보면요. 오히려 같은 팀끼리 지금 뒤에서 경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스트 타임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오, 갑니다. 지금 이렇게 쌓아서 간다면 정재명 선수를 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영준 선수가 박상준 선수를 끌어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면 이게 지금 뭐죠? 진짜 저는 이게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팀이고 뭐고 간에 내가 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노려봅니다. 좀 근접하게 다시 한번 바깥쪽. 하지만 여의치 않고 정재명 선수가 여기서 조금 빨라요. 그러면은 지금 이 여기서 지금 이영준 선수나 박상준 선수가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이영준 선수는 3, 4번에 들어갈 때 승부를 걸고 싶은데 박상준 선수도 라인이 거기서 꼬여요. 이게 같은 팀이면서 단점은 뭐냐면 비슷한 라인대로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계속된 경합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에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영준 아웃라인. 자, 바깥쪽. 아, 이거 여의치 않아요. 자, 하지만 이 사이에 박상준 선수도 올라옵니다. 뒤를 살짝 한번 힐끗 보는 정재명. 그렇죠. 본인도 알죠. 어디서 치고 들어올 거라는 네. 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들어가야죠.
네, 정재명 선수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계속 디펜딩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자, 인코스. 자, 안정권으로. 여기서 이제 또 까먹네요. 무리하지 않습니다. 네. 아니, 많이 남았습니다. 네. 네. 충분히 여기서 무리해서 또 낙차하는 것보다는 그냥 계속 주행을 하면서 공격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 사이드 바이 사이드. 박상준 선수 작전을 바꿨네요. 아웃으로. 네. 아웃으로 작전을 바꿨네요. 계속 노려봅니다. 이영준과 박상준. 둘 다 내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뭐 팀 사열전인가요? 네. 지금 뭐 그렇게 보이는데요. 자, 붙었습니다. 오, 붙었네요. 박상준. 오, 이 정도면 1번 코너에서 노릴 만한데. 자, 안쪽 오. 이영준. 오, 이영준 6위. 오,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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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준 6위. 이렇게 라인 그렇죠. 바꾸면서 이영준. 오, 좋았어요. 자, 탈출하면서 탈출해서. 자, 이영준 결국은 넘어갔어요. 야, 끝까지 그 힘을 빼지 않으면서 그 위치 잘 잡아냈습니다. 자, 눕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여졌는데 누웠어요. 자, 잘 잡은 거 또한 지켜내야 되겠죠. 네. 하지만 정재명 선수도 빈 공간을 다시 한번 차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되면 박상준 선수가 정재명 선수를 마지막 코너 들어갈 때 네. 이렇게 박혀있는 상황에서 추월도 가능해져 버립니다. 정재명 선수가 이영준 선수 때문에 지금 못 나가고 있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이영준 선수죠. 네. 이게 속도 차이가 나니까 이영준 선수 여기서 또 힘들게 추월하고 여기서 내주면 안 되거든요. 네. 7렙 남겨두는 상황. 앞쪽에는 19번 이영준 그리고 뒤쪽엔 정재명 박상준. 아우, 사람들 왜 이렇게 힘들게 타지. 정말 뭐 1, 2위권이랑은 거리가 많이 벌어져 있고 12초 차이로 자, 벌어진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자, 다시 한번 1위 자리 정재명. 하지만 브레이킹 포인트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영준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이영준. 들어갔습니다. 라이크 여기서 당겨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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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박상준 선수. 야, 정재명 선수가 더 노련하게 들어왔습니다. 야, 슬립 스트림 이용해서 직선 공간 빨아가고요. 네. 브레이킹 포인트 정재명 이영준이 가져갔다 다시 정재명이 뺏어가는. 그 와중에 박상준 선수 한번 노렸는데 실패했어요. 막혔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요. 세 선수의 배틀이 너무 멋있습니다. 지금 박상준 선수는 한 대가 아니라 아우 귀찮은 거 둘 다 동시에 채끼는 걸 방법을 선택을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틈만 나니까 바로 들어가네요. 네, 결국에는 지금 7렙 남겨뒀는데 이제는 이 구도대로 지금 끝까지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결판 안 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3위 자리 정말 치열합니다. 자, 정재명 선수가 다시 한번 본인의 자리 탈환을 하면서 자 위치를 획득했고 뒤쪽 한번 흙깃 보면서 어느 정도 위치인지 하나 가늠하고 있는 정재명. 자, 이영준 선수와 박상준 선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추월 포인트를 찾아냈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좀 더 공격적인 모습. 바깥쪽으로 이영준 많이 밀렸는데 이영준 많이 밀렸어요. 저, 네. 자, 이렇게 됐다가 박상준 갔습니다. 넘어왔어요. 자, 이영준 선수가 브레이크에서 조금 실수가 있는 바람에 조금 미끄러지는 바람에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갔고요. 자, 가야 됩니다. 네, 이제 6번인 박상준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4위 자리에는 6번의 박상준, 뒤로 밀려난 이영준. 참 힘듭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한번 그 순위의 맛을 볼래? 들어갈래? 주고 뺏는 듯한 그런 느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안 되면 나와 내가 갈게. 네. 뭐 이런 느낌이죠. 네. 자, 이영준 선수가 초반에 매니지먼트가 조금 안 되면서 그렇죠. 이제 좀 떨어질 수 있을 네. 수 있는 상황이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5렙째 남겨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박상준 선수가 네. 마지막 코너에서 안 벌어져요. 그렇다면 1번 코너까지를 똑같이 혹은 조금 더 빨리 간다면 한 번 또 밀어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붙더라. 네, 지금 상황으로는 정재명 선수가 좀 더 유리한 상황. 자, 팀 간의 접전. 6번의 박상준 그리고 19번의 이영준. 지금 현재는 2는 박상준이 먼저 받았습니다. T3 클래스는 이 세 선수가 다 핫캐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에 카메라 비중이 많이 있는 그렇죠. 팀들이 좀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네. 같은 팀이 아니에요. 네. 이거 이렇게 달릴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이게 같은 팀이라면 그래도 조금은 내가 탱키를 하면 안 되는데 생각은 조금이라도 있을 건데 부른 게 어딨어? 뭐 없어요. 그냥 다른 선수일 뿐인 거예요. 지금 1위하고는 갭이 거의 한 14초가량 벌어졌네. 많이 났네요. 네, 인터벌이 한 14초이면 거의 보이지도 않는 건데 권혁진 선수는 거의 압도적으로 좀 달리고 있고요. 야, 이 정도면 이번에 박상준 선수가 한번 붙여도 될 것 같은데요? 오,
네, 다시 한번 박상준. 또 기회가 오나요 이거? 자, 슬립스트림 갑니다, 갑니다. 자, 받을 수 있을까요? 라인 서로 라인 붙어야죠, 붙어야죠, 붙어야죠. 자, 세미안 그렇죠, 또 붙어야죠. 좀더 붙어야죠. 자, 들어가세요. 브레이크 나와. 이영준. 아, 선생님 먼저 올라옵니다. 디시 올라오고. 자, 박상준 선수 넘어가 이영준. 자, 팀끼리 자리 또 한 번 바뀝니다. 얘네들 또라이 아니에요? 왜 이래요, 이거? 네. 자, 이렇게 아... 팀전 서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위치를 바꿔내고 있는 박상준, 이영준입니다. 정재영명 선수만 두고 지금 계속해서 순위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야, 정말. 누가 같은 팀이라고 알겠습니까? 쉽지 않은 경기입니다. 네. 아주 재미난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이영준, 박상준, 오히려 정재명 선수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정재명 선수랑 떨어지지 않고 계속하는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야, 이거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지금 라인 한번 크게 한번 박상준. 여기서 실수를 하게 되면은 순위는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3루 통과하면 네. 이제 2랩밖에 안 남기 때문에 이제는 순위와도 결정적인 네. 타임입니다. 지금 3랩밖에 남겨주지 않은 상황. 지금 서로 꼬리 무느라고 슬립스트림 이용하려고. 야, 계속 지금 네. 라인이 겹쳐요. 오, 안쪽 들어갑니다. 이영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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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영준 선수가 놓칩니다. 이야, 너무 부풀었어요. 너무 부풀었어. 자, 최대한 깊숙하게 꽂아봤지만 라인 크로스로 잘 빠져나가는 정재명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런 거 계속 학습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다음 랩에서 또 한번 시도해볼 네. 가능성이 있어요. 자, 정재명 선수가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흔드는 거예요. 변수가 나왔습니다. 네. 백마크가 나왔어요. 자, 백마크 어버이 백마크. 시작했습니다. 자, 변수 남은 랩 두 랩 남은 상황에서 변수 백마크 잘 지나가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바깥쪽으로. 자, 탈출 스피드를 올리기 위해서 바깥쪽 가서 크게 한번 밀어봅니다. 오, 라인 다행히 잘 안 꼬일 것 같아요. 직선에서 만날 것 같고. 자, 탈출 스피드 1입니다. 비켜줘야 돼요. 비켜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슬립스트림 비켜줘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는 상황. 여기서 비켜줘야 돼요. 자, 서로가 서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백마커에 지금 안 돼요. 백마커 이러면 안 된다고. 개 싸움에 끼어들지 말고 뒤로 가야 돼요. 자, 지금 디펜스 라인 타는 정재명, 이영준. 야, 여기서 백마커에 대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아, 이게 조금만 뒤에 붙었으면 네. 이 다음 랩에서 가능성이 있는데. 자, 지금 박상준 선수는 두 대를 추월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좀 힘들어 보이지 않는 생각이 들고. 오, 여기서 들어가면 놀래라. 왜 이래 얘들. 자, 지금 이영준 선수는 한 번의 기회는 이제 남았어요. 살려야 됩니다. 자, 이제 2렙 남겨둔 상황입니다. 기회 얼마 없어요. 이제 이 기회를 살려야 되고 백마크까지 지나갔다면. 자, 이제 뭐 정재문 선수 지켜야 되지만 이영준, 박상준 선수는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남은 3위짜리 포디움의 세 번째 자리인데요. 자, 자이언트 코너 들어가고요. 자, 앞쪽에 이제 상위권입니다. 예, 1위입니다. 권혁진 선수 오랜만에 봤습니다. 23번 권혁진 선수 파란색 슈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쪽에 장성익. 너무 갭 차이가 4초, 거의 5초 가까운 갭 차이를 보여주면서 함께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 독주 체제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3, 4, 5위는 뭐 하고 있을까요? 네. 네. 자,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게 정재명, 이영준, 박상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엔트리 13번의 권혁진 선수는 굉장히 빠르게 네. 자이언트 코너 마지막 코너를 진입하면서 라인 안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자, 뭐 1위 할 거는 네. 지금 알 것 같고요. 네. 자, 3, 4위 지금 빨리 봤으면 좋겠어요. 정재명, 이영준, 박상준. 지금 3, 4위가 지금 4번 코너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네. 뭐 제가 뭐 천리안은 아니고요. 네. 지금 1위 지나가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23번 권혁지 선수 무리 없이 네네. 자, 포디움에 안착하면서 자, 가장 높은 곳에 권혁지 선수, 장성희 선수 올라섰습니다. 자, 3위 누구죠? 3위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까지 누굽니까? 자, 앞쪽이 정재명. 왜 이렇게 차이가 났죠? 못 본 사이에 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자, 앞쪽이 정재명. 자, 정재명 이렇게 정재명. 자, 여기 너무 멉니다. 이렇게 정재명 3위, 이형준 4위, 박상준 야, 5위입니다. 정말 오늘 치열한 경기였습니다. 네. 본인들끼리도 이거 안주 삼아서 힘들어요. 아니, 즐거운데 있어요. 세 선수도 힘들어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지금. 네. 지금. 왜 초반부터 이런 플레이를 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 세 명은 한 두 경기 뛴 사람들이 오늘 네. 피로도가 완전.
아, 저희도 볼수록 정말 재밌는 경기였어요. 네. 자, 23번 권혁식 선수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많은 언급은 못했습니다. 워낙 갭 차이가 네, 많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네. 1위 자리 확실하게 확보를 했었고요. 자, 69번에 장성희 선수가 2위, 그리고 정재명 선수가 3위를 차지했고 팀끼리 배틀이 치열했었습니다만 네. 결국에 얻은 소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 가져갔죠. 네. 상당히 뭐 팀 전쟁 저희들은 참 좋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팀 소득으로 봤을 때는 의미 없었다. 이게 만약에 네. 진짜 뭐 예를 들면 박상준 선수가 뭐 앞에 있고 정재명 선수랑 이렇게 뭘 했을 때 과연 결과가 또 나왔을 것인가? 아니면 이영준 선수가 계속 위로 붙였다면 또 가능했을 것인가? 또 알 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오히려 이 이영준 선수와 박찬준 선수가 서로의 좀 힘을 합쳐서 정재명 선수를 넘어섰다면 네. 그 이후에는 좀 재미난 모습과 그렇죠. 함께 기록도 나올 수가 있을 텐데 둘 간의 경합이 너무 초반부터 이어졌어요. 오자마자 등목을 시켜주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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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추워요 지금. 아이고, 네. 너무 추워요. 네. 네. 자, 손사래를 치는 경기 네. 플레이는 정말 대범한 플레이인데 손사래는 너무 소극적인 손사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권혁지 선수의 기쁨의 모습, 그리고 장성희 선수 폴로 출전을 했었지만 권혁지 선수가 이 초반에 정말 유리한 고지를 먼저 획득하면서 네.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됐고 불과 3초 정도 차이로 우승을 저 뒤에 보이네요. 지훈 레이싱팀이 또 하필이면 바로 옆 피트네요. 점 찍게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저 보라색은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 같고요. 모아라인, 네, 모아라인이라 좋겠네요. 모아라인. 네, 소감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첫 경기인만큼 정말 첫 단추를 잘 끼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결과 보니까 생각한 대로 잘 이루어져서 정말 기쁘고 또 코스 레코드까지 이뤄냈다고 하니까 너무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성아야 비켜주세요. 네, 장성희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2위 하셨는데 네, 초반에 약간 배틀이 있었는데 2등 하셨어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못 탔죠. 잡아야 되는데요? 네네네. 제가 못 타서 연습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도 2등 하셨으니까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뭐 한마디 하면 되나요? 네네네. 네. 저 도와주시는 홍진 크라운, 그리고 원모토, 그리고 그 외에 많은 팀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재밌을 것 같아요. 제일 만족도가 높겠죠? 네. 네. 네, 네, 정재명 선수 포디움에 들어왔는데 3위가 아주 치열했어요. 3, 4, 5위가 서로 막 뭐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소감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 바이크가 아닌 걸로 시합된 거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럽고요. 일단 결과가 어쨌든 좋게 나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팀원도 춘천팀이거든요. 다 A레이싱, CWT 앞으로 춘천팀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권혁진, 장성익 네. 그리고 정재명 선수까지 함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정말 이 경기장에서는 이 트랙 안에서는 정말 파이팅 넘치는 모습이었는데 인터뷰할 때만큼은 소극적인 네, 인터뷰였습니다. 많이 소심하시네요. 소극적이고. 네. 자, T3 300 클래스 개막전 경기 순위 살펴드리겠습니다. 권혁주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요. 장성익, 정재명 선수가 2, 3위를 기록하면서 포디움 마무리를 지었고요. 이영준, 박상준, 이철우, 정호진, 김동민, 전명대, 신태호 선수까지 12위, 그리고 윤성준 선수가 11위를 기록하면서 이렇게 경기 마무리 되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른 클래스로 찾아뵙겠습니다.